야, 회색 유령이야. 실제로 처음 봐요. 실제로 처음 봐요? 네, 그냥 영상 보고 그랬는데. 우리 저 이 친구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이 친구는 바인마라노고요. 네. 독일에서 왔고. 한 살 반. 한 살 반 됐고. 그레이. 그레이. 이름이 그레이예요. 네. 와, 완전 멋있어. 혹시 얘는 저희가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약간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요? 침을 좀 많이 흘려가지고. 그만이겠어요. 우리 이 친구 저 어떻게 입양하신 거? 왜냐면 한국에서 정말 흔치 않거든요. 원래는 제가 개를 키우려고 했는데 그 바이마라는 견종을 그래. 처음 봤는데 네. 아, 그 눈이 저를 빨아들여가지고 어떻게 네. 입양을 하게 됐습니다. 형님, 저 이 친구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처음 봤어요. 처음 보셨어요? 저는 개들이 네네네. 그 검은 눈동자 개 가지고 있지 않는 개들은 네. 피해요. 왜요? 그냥 싫어, 무서워요. 무서워. 사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 눈이 이쁘다고 많이 듣는. 아, 눈이 이쁘다, 이쁘긴 이쁜데 눈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 마음을 알지 못하겠다고. 네, 그래서 그래요. 예,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네, 네. 예, 색깔이 좀 다르면 마음을 좀 알지 못하겠다고. 마음을 모르겠어. 근데 이 눈색이 너무 매력적이에요. 어머나. 내가 어렸을 때는 파란색이었다가 맞아요. 노란색. 네, 맞아요. 예. 어렸을 때 완전 파란색인 거구나. 사진 봤어요. 근데 저는 우리 저 부모님이 와이마르노를 선택하지 않은 게 너무 다행이에요. 선택하지 않은 게 너무 다행이에요. 왜냐면 이 친구들이 어떤 느낌이냐면 이 근육 엄청난 근육질이 돼요. 운동도 조금만 시켜도 가슴도 엄청 커지고 힘도 세지고 또 하나는 얘네들이 청결 의식이 그냥 아예 없어요. 응가해요? 밟고 점프해요. 그죠? 네. 오줌 싸우면은 한 바퀴 구르고 이렇게 점프해. 잘하시네요. 집을 막 돌아다녀. 꼭. 이 친구들이 꽤 그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잘 집안에서 기르는 게 원체 힘들고 이 친구들이 꽤 그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근데 커도요? 네? 성인이 돼도? 아, 응가 잘 싸요. 응가를 화장실에서 싸요. 그리고 밟고 나와요. 아, 왜? 밟고 침대 위로 가요. 왜? 왜 그러는 거야? 실수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생각보다 가만히 있는. 뭐 떨리겠죠. 뭐. 자, 어때요? 이제 앞으로 이제 좀 키우고 싶은 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씀 있다면. 내 시간을 온전히 갖고 싶지 않으면 네. 선택하셔도 돼요. 내 시간을 포기할 수 있는 여유. 그렇죠. 나를 다이어트 하고 싶으신 분들이 키우시면 맞아요. 될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 자, 오늘의 그 문제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견종이라고 합니다. 오늘 문제기는 비숑 프리제예요. 비숑 프리제. 엄청 인기 많죠. 예, 아주 엄청 인기가 있는 견종인데. 비숑 프리제 보신 적 있으시죠? 저희 주변 스태프분들도 많이 키우시죠. 아, 그래요? 네, 많이 봤어요. 그 강아지를 만나기 전에 비숑 프리제에 대한 그 문제를 조금 내볼게요. 네.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쉬워. 쉬워. 진짜요? 쉬워요. 자, 비숑 프리제는 어느 나라 강아지일까요? 프랑스.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프랑스하고 한 나라 더 있어요. 맞아요. 야. 견종들은 네. 한 나라에서만 이렇게 발전했다기보다 특히나 유럽 견종들은 서로 교류들이 너무 많았어요. 특히나 유럽 견종들은 서로 교류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원산지가 한 나라가 아닌 견종들이 되게 많아요. 영국. 아니야. 이탈리아.
아니야, 아니야. 아는 나라를 다 그렇게 하고. 어, 우리 거. 원래 그 혈통은요, 벨기에에서 먼저 등록을 했고, 그래서 부연 설명을 준다면 그 세계대전 때문에 많이 사라졌어요. 전쟁 통에. 네. 그러다가 그 이 브리드들 많이 노력을 해가지고 개체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1932년도 피토라는 종으로 벨기에에 피토라는 종으로 벨기에에 혈통대장이 등록이 돼가지고 1934년 프랑스 혈통대장이 등록됐다가 1978년 비상 프리제 같은 나라계예요. 와, 저는 순간 여기 이제 나오려면 이 정도 지식이 있어야 되구나. 다음 문제. 비상 프리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네. OX 중 네. O. 네. 1번, 비성 프리제는 원래 사냥견이었다. 2번, 비성 프리제는 사람에게 안기는 걸 싫어한다. 3번, 비성 프리제는 독립성이 강하고 훈련 능력이 높다. 하나만 걸리는 거죠? 네.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2번인가? 2번? 아, 안기는 걸 싫어한다. 안기는 걸 싫어한다. 그렇지 않을 것 같아, 비성. 아, 그래요? 일단 1번은 아닌 것 같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아, 그래요? 원래 옛날에 지금 옛날에는 사냥개였다. 맞아. 자, 적합 정답 몇 분이에요? 2번이요. 2번 안기는 걸 싫어한다. 저도 2번. 2번 안기는 걸 싫어한다. 1번. 기다려. 장모 치와와요. 치와와. 아, 치와와. 허리 긴. 허리 긴 장모 치와와. 지금 11살. 어이구. 어이구야. 3번이면 웃기겠다. 이야, 진짜 웃긴다. 진짜 웃긴다. 한 번이야. 한 번이야. 독립성이 강해요? 이 친구들이 좀 고집쟁이 같은 느낌을 좀 많이 줘요. 네, 그래서 아마 독립성이 강하다라는 표현을 이 친구는 굉장히 멋진 개다. 이게 유럽 개들을 칭찬하는 말이에요. 독립성이라는 말. 와, 귀엽지 않아? 공주네. 아이고 저. 아, 귀여워. 예쁘다. 너무 귀엽게 생겼는데? 구름아, 공룰이 아니? 공룰이? 뭐? 구름이 이제 이거에 되게 착하더라. 수비, 이리 와. 이리 와. 괜찮아. 괜찮아. 내가 누가 누구인지 몰라서 자꾸 색깔을 하는 거야. 귀여워. 이제 가족이 둘에 강아지 셋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쉬운 일이 아닌데. 구름이 앉아. 서. 반대. 옳지. 하이파이. 하이파이브! 옳지! 와, 귀여워! 와! 뚜비, 너의 요술을 보여줘! 하이파이브! 두 손! 기도! 엎드려! 불러! 옳지! 엎드려! 불러! 오! 옳지! 아이, 잘한다! 옳지! 아이, 잘한다! 너무 귀엽다. 뚜비, 여기 하이바만 다듬자. 알았지? 머리 좀만 잘라, 뚜비. 머리 좀만 자르자. 오, 이 정도. 직접 하시는구나.
제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좀 커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격증을 따기 시작했죠. 되게 가만히 있다. 애정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 슈프 이제 세 마리를 저렇게 미용을 유지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관리에 좀 신경을 쓰시는 집 같아요. 아니, 고민견이 누구라는 거지? 애들 다 예쁘고 사랑스럽고 다 좋은데 제일 문제는 이제 뚜비의 공격성이다 보니까는 뚜비가 주로 그러는가 본데. 기다려. 아니야. 우리 단장 열심하네. 안 돼, 뚜비. 원래 이렇게 진대요, 외부인은? 네, 엄청 짖어요. 아기 때는 전혀 그런 게 없었는데 점점 이게 심해지는 게 느껴져가지고 잠깐 일어나거나 그러면은 그때 갑자기 돌변해서 막 공격하려고 하더라고요. 처음 있는 일인데 우리 스텝한테 덤비는 거야? 저렇게 촬영하고 있는 중에는 네. 처음이죠. 안 돼. 빨리. 저쪽으로 가. 갑자기 돌변해서 막 공격을 하려고 공격성을 보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민폐잖아요. 되게 미안한 마음 많이 가지고 있죠. 되게 마음 아프고 속상해요. 하루도 편할 날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언니가 오전에 먹어볼게요. 상 예의 주지 않구나. 달래든다 갑자기. 아이고, 저 그래도 보호자님이 꼬리를 안 났네. 다행이다. 어머나. 뚜비. 도담이하고 저 구름이는 그냥 바람잡이들 같은 거죠. 안 돼. 기다려.
괜찮아요, 괜찮아요. 도담이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뚜비가 먼저 짖어서 도담이에 따라서 짖는 것 같아요. 도담이도 똑같이 이렇게 막 공격성이 조금 드러나는? 근데 비숑 프리제들이 저렇게 드센 친구들이 흔치가 않아요. 뚜비, 가자! 야외 나왔을 때도 가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는가가 더 중요해요. 맞아요, 형님 말이. 네. 아이고 신아, 아이고 신아. 가자, 가자, 가자. 아이쿠야. 아, 프렌치 불독인데. 까꿍. 안녕하세요. 고마, 고마 있다. 여기.